안녕하세요. 다같이 미술학원의 수희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. 자,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가천대학교 시각 디자인과 20학번 제이입니다. 근데 오늘 우리가 옷을 맞춰 입은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옷이 맞춰졌어요. 신기하죠? 네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붙으니까 어때? 아, 잘 모르겠어요. 얼떨떨하다 그래야 되나? 붙었는지 실감이 안 나지. 인감인가 한 것 같아. 그러면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게 지금 건대 합격작이고 요게 가천대 합격작입니다. 보이시나요? 그림의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겠죠?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평면적이란 주제가 있어서 평면적이라고 했을 때 최대한 입체처럼 안 보이려고 했고 시각 디자인 과잖아요, 커뮤니케이션이. 그다음에 N, H, 이 철자의 비율을 틀리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비율도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뒷면에서 그 땡땡이의 간격이 다르니까 그거를 겹쳐 써서 약간 주제적으로 들어올수록 점이 많아지면서 좀 더 빠른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. 뭐 다른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? 받자마자 뭐가 제일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? 이게 접어서 쓰라는 게 일단 조건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덜 접고 할 수 있을까? 왜냐면 너무 많이 접으면 각도가 엄청 틀어지니까 정신 산만해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안 접고 그냥 눈에 딱 보이게만 그리자 라는 생각을 해서. 그러면 이거 시험장에서 그렸잖아. 그럼 시험장에서 그렸을 때 그 깔린 친구들이랑 너 그림이랑 어떻게 달랐는지 그 포인트가 있나? 눈에 확 깔끔하게 들어오려면 일단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떻게 깔려면 약간 그런 게 어떤 배경? 어떤 배경? 약간 이 N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흰 배경도 좋은데 이걸 나눠줬으니까 얘들 같이 보이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그런 느낌을 철자를 살리려고 했고요. 근데 그게 다른 애들 그림에서 철자가 너무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평면적으로 안 보이는 그림 그냥 입체 같은 그림도 많았고. 아, 입체로 그리는 애들이 있었어? 네, 있긴 있어가지고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. 그치? 붙을 때 되면 그게 딱 오지 않아? 이 정도면 붙었다 이거 다음에 오지 않아? 약간 저는 그래도 무난하긴 하지 않았나? 약간 이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반응이 엄청 좋진 않았어요. 그래도 나는 아니,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이 생각을 했죠. 뭐 시험장 분위기는 어땠어? 여러 시험장을 가봤지만 군대가 확실히 애들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이디어 스케치나 애들이 그 소재를 관찰하는 시간이 더 길어서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럼 이제 건대는 봤고 이제 가천대 이거. 네. 이거는 가천대가 3절에 4시간이라서 시간이 다른 학교에 비해 어떻게 보면 조금 촉박한데 소재도 이게 뭐지? 이런 게 나와서 촉박한 게 더 두 배로 느껴져요. 처음에 받았을 때 당황을 하긴 했는데 아 가천대가 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. 주제만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고 어떻게 보면 색깔 있는 게 달팽이밖에 없어서 달팽이의 이동을 보여주려고 했어요. 그리면서 제일 평소에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. 너가 좀 취약했던 부분들? 그런 거를 보완하면서 한 건지. 제일 취약했던 부분이 명도 대비. 그걸 이제 꾸준히 들었는데 아니 생각에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더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내가 잘하는 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리면서
어떻게 명부 대비가 심하게 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그림자라든지 이 네일 니퍼를 그냥 블랙부터 바르고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래도 좀 보이지 않았나. 그리고 그냥 저만의 감성으로 표현하려고. 맞아, 감성도 중요하죠.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지금 딱 이 정도 그림 나온 거야? 네, 아니면 진짜 뭐 조금 더 만졌거나? 진짜 이 정도로 그린 거 같아요. 같아? 네. 비슷해? 네. 잘했네.